안성룡 기자. 예. 예, 오늘 기자 수첩 청와대 출입하는 안성룡 기자 시간인데 부통령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안 기자는 있으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태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나섰다가 낙마되기도 해서 네, 그래서 네. 좀 상처가 크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본인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충분하게 의사, 이제 국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전에 이제 개헌 논의가 뭐 좀 빨리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지금 청취자 의견도 좀 갈립니다. 그 예. 부통령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공론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나저나 청와대 요즘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매우 안 좋고요. 먼저 이제 기자수첩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 새롭습니다. 뭔가요? 좀 충격적인데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를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얘기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지금 아주 큰 화제입니다. 이재호 의원의 글 일부를 직접 소개를 해드리면은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될 일 가지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시간 끌어도 결과는 뻔한 일이다. 이웃나라에도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예. 그래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 얘기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기자수첩에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과거 교회 강연과 대학 강연 그리고 칼럼 기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초 오늘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하루 늦춘 내일 제출이 된다고 하고요. 예, 예. 어제 문 내정자가 사과를 했고 여권은 문 내정자를 적극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은 맞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의 문제인데 지금 그 어떤 총리 후보자보다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파악하는 건 지금 여론이 안 좋다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청와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오늘 해외 순방 어디 가죠? 중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세 나라를 방문하고요.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예. 안 기자는 안 가세요? 예, 저는 이번에 안 갑니다. 특별한 뭐 특별하게 얘기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문창극 후보자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술렁거리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순방을 간다. 이게 정말 아주 중대한 일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네. 일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꽤 계세요. 좀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박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사람이 문창극 내정자입니다. 문 내정자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이 진보 진영에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박 대통령도 했을 것입니다만 예. 설마 이 정도였을까 이렇게 후회가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박 대통령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교회 강연에서 드러난 그 역사관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번에도 검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순방은 중앙아시아 순방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순방을 미루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예, 예.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은 때에 비행기에 몰리시는 박 대통령의 마음도 지금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방이 오래전부터 약속이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상회견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관례고요. 사실 중앙아시아 아시아 3국 순방은 세월호 사고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지난달 19일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었죠. 네. 원래 그때에 이번에 순방하는 중앙아시아 3국도 같이 순방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여기도 방문할 예정이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정말로 가야 하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여기만 이제 짧게 갔다 왔죠. 그때도 좀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 해외 순방을 놓고 내도 국민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예. 세월호 사고 수습도 안 끝났고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문창국 내정자 문제도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 외국 가는 거를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쪽에다가도 양해 구하면 이제 양을 구해지는 상황 아니냐라는 분과 그건 그거고 국익은 국익이니까 가야 된다는 분과 좀 엇갈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특히나 지난달에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에 UAE 방문길에 올라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술렁였어요. 이번에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꼭 가야만 하는 순방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문 내정자 뭐 오늘 또 해군 장교 복무 시기에 서울대 대학원 다녔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또 장관 후보자들이나 수석들 눈물 표절 문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외국에 가야 되는 거냐?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여지가 있고요. 반면에 외국을 가면은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고 또 해외 진출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갈 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은 갈립니다만 분명한 건 예.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예. 그런데 이슈가 있느냐 그리고 이슈가 없어도 언론에서 박 대통령 해외 순방 기사를 적극적으로 다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성대한 환영을 받는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때 TV에 많이 나왔죠. 예, 이런 장면들이 며칠간 클로즈업돼서 방송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환영식은 뭐 영국에 오는 정상들에게 거의 모두 베푸는 것으로서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데 예, 박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니까 뭐 우중충한 하늘도 햇볕을 쨍쨍 비춰놨다는 등의 낯간지러운 기사들이 넘쳐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이번에 박 대통령을 동행하는 기자들은 뭐 좀 그런 기사를 쓰기는 좀 지금 여건 국내 여건이 뭐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저 월드컵 기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도 순방보다는 월드컵에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야당 의원 최초로 박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는 의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야당 의원들이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초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것이 증명되기 때문인데 예, 예. 뭐 반대로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 빛나는 순방에 야당 의원이 들러리설 일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뭐 많이 있고 또 저 대화록 유출 사건도 있고 해서 청와대하고 야당의 관계가 특히나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판에 뭐 야당의 의원을 파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여야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예. 일단 야당 의원이 한 명 동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전태일 의원의 여동생이죠. 전순옥 의원. 예. 전순옥 의원 따라갑니다. 그게 특징적인 겁니다. 해외 순방 이모 저모 오늘 기자 수첩에서 안성룡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안성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